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다채널 양방향 쇼핑 방송입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신보를 누르신 후 간편 가입을 누르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회원 가입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쇼호스트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9살 써니예요. 원래 써니제니는 써니제리 이름으로 방송이 시작돼야 되는데 오늘은 제니언니, 이서경 제니언니의 이름으로 방송이 시작됐다는 점 먼저 공지 드릴게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백승아 열사님께서 승아동생이라고 했어요. 승아오빠 안녕. 승아오빠 튜브 가지고 놀러갈 생각에 신나고 있나요? 써니도 벌써 피서철이 다가와서 아주 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여기 붙어 있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신나게 놀러 갈 수 있도록 오늘 써니와 제니 언니가 준비한 상품은 짜자잔 다이어트 음료 드림 파! 입니다. 특허 기술로 만들어서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음료 드림파를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선무위원맘님 무궁화 감사드립니다. 무궁화! 백승아님도 무궁화! 혼자 하려니까 조금 창피하네요. 빨리 제니 언니 불러서 무궁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림파! 드림파는 체중 컨트롤 조제 식품이에요. 어렵다. 어려워. 체중 컨트롤 조제 식품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체중의 증가 혹은 감소를 위해서 필수 영양소가 모두 들어간 식사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 드림파만 있다면 밥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 드림파에는 셀링 포인트, 고객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포인트 1, 드림파는요, 먹는 법이 쉽습니다. 요렇게 레트로트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지커팅으로 따서 드시면 되고요. 포인트 2. 균형 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원푸드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은 다